담을 넘어보겠습니다. 와. 그렇죠. 담을 자, 넘어서. 이렇게 보이시면 오동통통통통한 게 요게요. 아니 이게 뭐야? 멸치 좀 큰 거 아니야? 자, 멸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 이거는요. 뭐게요? 이게 설치. 설치. 요게 바로 청어 새끼. 아. 예, 1년이면 한 달밖에 작업이 없는데. 네네. 자, 보세요. 요거를요. 머리도 그냥 두고 내장도 그냥 말렸어요. 근데 요거는 비리거나 쓴 맛이 없어요. 맞아, 맞아. 멸치는 우리가 여기 머리 자르고 똥 빼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그렇죠. 얘 힘주어 자랑하고요. 네. 설치. 그 다음에 딱 옆으로 오시면 새우가 아니네? 누리끼리. 커요. 네. 그리고 새우가 굉장히 아니야. 커요. 이게 바로 일명 보리새우. 아. 네. 요 보리새우가. 네. 정말 그냥 날로 이렇게 요 말린 것 자체를 먹어도 그냥 먹어도 달이라 정말 달다. 아주 달다. 요거 맥주 안주 최고. 맞아요, 맞아요. 예, 요 보리새우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앞에 보이시면 여기 무말랭이가 유난히 날씬하죠. 오, 그러게요. 네. 다른 거는 통통한데 요거는요 네. 두 번이나 말렸어요. 아~ 그래서 요게 그냥 뭐라 그럴까 영양분이 여기 딱 응고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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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얘를 넣고 국물을 내면. 퉁퉁하게 얘가 불어나면서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 맞아. 살짝 달큰한 맛까지. 어. 그렇죠. 그리고 사실 표고버섯이 들어갔는데 네. 요거 잘못 말리면 안 되니까. 네. 이 표고가 참 예. 까다로운 게 조금 남 덜 말려서 수분이 차 있으면 곰팽이가 나고. 그렇죠. 맞아 맞아. 또 너무 말리면 이게 부스러져요. 맞아 맞아. 그래서 요렇게 농도를 맞춰서 네?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탁 부러지는데 요게 정말 부풀어 올릴 때 이거 하얀 모습이요. 아. 아주 뽀얀 게 그렇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요거 네 가지 힘줘 얘기할게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고객님 한번 요리해 드시기 쉽도록 네. 이렇게 팩 포장이 들어가요. 저희가 100% 국내 생산에 사실 이런 포장값도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확 넣어가지고 고객님 요리하시기 편하시라고 물기를 잘 냈고요. 비율 맞춰서 아래쪽에 덜어볼게요. 자 보세요. 다 아이고. 국내산으로 명절에 어디서 선물 받을 때도 그것도 막 비싸다고 드셨는데 우와! 표고 모양 봐요. 아, 싫하다. 여기에 저게 이제 몇 배를 불어나요? 그렇죠. 요게 멸치고 요게 솔치고 심지어 다시마에 보리새우 꼬리까지 이렇게 살려 있으면서 대파까지 아니 그렇죠. 대파도요 가루가 아니에요. 네. 그냥 딱 그냥 쫑쫑쫑쫑 그대로 말려가지고 저기 불어나면요. 그럼요. 큼직해져요. 네, 아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져가도 사실 네. 우리 이렇게 아유, 아유 답답해. 네. 네. 어, 엄마가 맨날 봉다리 그래서 요거 넣고 저거 넣고 이렇게 했어. 엄마 나 멸치 대가리 싫어. 오, 알았어. 엄마 열심히 건져서 해줄게. 네. 그래서 이렇게 건져. 한번 건져 이렇게 해서 두번 건져. 아이고. 세번 건져. 이래도 뭔가가 네. 텁텁해. 국물이 이래. 네. 그렇죠. 근데 그 옆으로 싹 오시면 네. 어머. 자, 요렇게 아유. 마치 진한 보리차 같이. 그렇죠. 아까 그 봉투가 이렇게 묵직해졌어. 어머. 보셨죠? 이거 불어난 네. 이거 웬일이야. 더 국물 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요거 싹 건져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한번 써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이 네. 날씨가 꾸물꾸물한 날. 요거. 오늘 날씨 딱이네요. 요다 쫙 퍼. 그냥 소면만 삶아서 집에 있는 요거 뭐죠? 요거 저 파프리카 그렇죠. 그런 거 넣고 쫙 네. 해서 거기다 김치 하나 딱 얹어서 아유 얹어가지고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국물이 다 있으니까 네. 연유도 뭐 주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저 요런 거는 그냥 근데 이거를 이렇게 육수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잖아. 그럼...